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시작됐습니다. 탈당 인사들은 조만간 도당 조직을 정비하고 총선 채비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원은 현역 시의원 2명과 전현직 당직자들을 포함해 모두 100여 명입니다. 조만간 기초의원 2, 3명 정도가 더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그 안철수의 새정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 안철수 현상에 그 함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창당해서 새로운 정치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10일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이어 20일쯤 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면서 4월 총선 채비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구 집단과 낡은 진보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합리적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함께하는 더 민주 탈당의 전국 확산이란 상징성은 있지만 애초에 야권의 기반이 약한 경남에선 정치 구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영향력이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이런 지역 상황을 의식한 듯 탈당 인사들도 야당의 분열 또는 대결 구도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더 민주당 측도 당장 총선에서부터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야 할 사이라면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야당의 분열로 끝날지 희망처럼 야권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는 4월 총선 과정 속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